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님, 저희가 네. 도로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키틀람 센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이 메인 도로 저희 사거리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좀 제가 읽을 수 있는데요. 파인 트리 웨이와 글렌 드라이브. 네. 그 교차로에 있네요. 저희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제 뒤로 보이시는 어니에서 짓는 말 그대로 파인 앤 글렌입니다. 45층짜리 이스트 동, 그리고 50층짜리 웨스트 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층짜리 렌탈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인 앤 글렌이 주상복합이라서 9층 아래로는 오피스라든지 리테일, 그리고 뭐 데이케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편리한 네. 주상복합. 그리고 9층부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스트라타 유닛들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지어지는 고층 콘도들은 층마다 보통 11개에서 12 유닛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겨우 9개 유닛이죠. 9개고 엘리베이터가 4개랍니다. 네, 4대라서 또 넉넉한 엘리베이터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위치하면 저희가 항상 저희 구독자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교학상공이죠. 맞습니다. 교통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교통이 어떤가요? 교통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코키틀람 센터에 있는 이 링컨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도보로 불과 3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초역세권인 것 같아요. 네. 네. 링컨. 뿐만 아니라 차로 5분이면 이 코키틀람 센터 역까지도 가실 수 있는데요. 이 센터 역에서는 이 다운타운까지 30분이면 가실 수 있는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를 타실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이 부지 바로 옆에? 네, 이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죠. 네. 도보로 3분이면 이 글렌 엘레멘터리 스쿨, 그리고 차로 5분이면 이 파인트리 세컨더리 스쿨까지 가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파인트리 세컨더리 옆에 있는 더글라스 컬리지 코키틀람 캠퍼스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쭉 아이들이 크면서 칼리지까지 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상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권은 사실 이 코키틀람 센터 몰이 있잖아요. 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코키틀람 센터 몰에 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 멀리 가시지 않으셔도 이 코키틀람 센터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장볼 곳도 많이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키틀람 센터 하면은 뭐 다 TNT도 있고 뭐 월마트 다 있는데. 세이만푼, 특히나 그리고 한국 분들이 있으면 많이 가시는 이 H마트 그리고 아시마트까지도 다 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있어서 사실 뭐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학상공. 네. 공원이 사실 여기 바로 앞에도 라파지 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3분이면 라파지 레이크를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키트람 센터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사실 알 것 같은 게 이 산이 특히나 좀 한국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한국적인 느낌의 산도 많고요. 맞아. 저는 딱 봤을 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도봉산? 아,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또 레이크도 많고 뭐 파크가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 라파지 레이크 옆으로는 이런 뭐 스테디움도 있고 그렇게 뭐 필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필드도 있고 즐기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교학상공에서 진짜 별 5개를 줄 수 있는 그런 네.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사 한번 살짝 알아볼까요? 네. 개발사는 사실 워낙에 유명한 개발사죠. 이 어니 개발사인데요. 아,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발음을 하셨는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이게 옴니냐 네. 뭐 온니냐 언니냐 다 나오시는데 네. 정확한 발음은 사실 어니. 네. 어니 개발사에도 유래를 알고 네. 계시죠. 제 개인적으로 또 어니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저의 어떤 탄생 비화죠. 리얼터의 탄생 비화가 있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저희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지만 어니의 어떤 창시자 네. 파운더의 이름이 이노입니다. 이노. 이노. 네, 이태리 네. 분이거든요. 이태리 이민 1세대인데 이분의 이름을 뒤바꿔서 어니로. 맞아요. 네. 맞아요. 어니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개발사인데 이 개발사가 경력도 그렇고 또 잘 네. 짓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이태리도 빌더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대단지로서는 지금 브렌트우드의 길모어 플레이스. 맞아요. 네. 길모어 플레이스 올 여름에 완공을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포트무디의 이 스터브루 빌리지 안에 있는 아리아. 네. 아, 또 타워들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노스로드에도 맞아요. 노스로드에도 이 브룩미어 콘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니 하면 또 어메니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한번 길모어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브룩미어의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으면 한번 들러보세요. 그 어메니티가 생각보다 와 굉장히
너무 잘 찍었고 파티룸, 이런 라운지도 크고 미팅룸이며 영화관까지 다 되어 있어서 어메니티 시설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어니 개발사에 짓는 콘도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파인앤글랜도 9만 스퀘어피트. 맞아요. 인도어랑 아웃도어 합해서 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뭐 수영장, 사우나, 짐, 미팅룸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라오케라고 해서 뭐 이런 즐기실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많이 있고 특히나 이 루프탑이 있어서 이 루프탑 공간에 젠 가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어메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무슨 힐링하는 그런 곳이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7층, 8층 그리고 22층에 걸쳐서 아. 네, 어메니티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두 동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웨스트 앤 이스트 타워. 네. 그 중에서 이스트 타워 먼저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메이징한 9만 스퀘어피트의 어메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는 스퀘어피트당 54센트입니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치고 비교적 좀 저렴한 지금 관리비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리테일도 있고 데이케어도 있을 예정인데 54센트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인앤글랜의 완공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파인앤글랜은 2028년 상반기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후네요? 네. 파인앤글랜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베드룸, 주니어 투베드룸, 그리고 투베드룸, 마지막으로 쓰리베드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들 좀 스튜디오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파인앤글랜은 스튜디오가 없이 원베드룸부터 시작합니다. 원베드룸 시작가는 524,900불부터 주니어 투베드룸은 734,900. 투베드룸은 826,900. 마지막으로 쓰리베드룸은 999,900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이어들의 인센티브가 있죠. 한시적이긴 하지만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원베드룸과 주니어 투베드룸은 5,000불, 투베드룸과 쓰리베드룸은 10,000불 상당의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디파짓 구도는 작은 사이즈인 이 원베드룸과 주니어 투베드룸은 20%, 그리고 큰 사이즈인 투베드룸과 쓰리베드룸은 15%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디파짓 구조도 납부 기간이 모짜렐라 치즈처럼 저기 쭉 늘어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해 5%를 한 번씩 내주시면 되는데요. 계약하실 때 5%, 그리고 2025년 1월 15일까지 5%, 그로부터 1년 후에 5%, 그리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인 원베드룸과 주니어 투베드룸은 5%를 마지막 해에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완공 연도인 2028년 상반기까지 내시지 않는 거죠. 파킹은 제일 작은 유닛인 A2 유닛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닛에 한 개씩 포함이 되고요. 바이크 락커는 모든 유닛에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들어서는 머스트 해브인 EV 레디 파킹 스톨과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 치면 위치, 개발사, 가격 사실 뭐 하나 빠질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뒤로 보이는 저 타워가 가장 최근에 완공한 소포라. 네, 폴리곤에서 지은 소포라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새로 지어지는 게 없고 집들이 많이 지어지지는 않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역세권에 두 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파인앤글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선거. 나중에 국회도 나가시죠. 네, 네, 네.